자, 사과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오늘 30분 조금 넘습니다. 한 35분, 한 5분 정도만 넘길게요. 자, 다음 단어 그 뜻에 연결. 진짜 이거 틀림 때린다, 앞으로. 진짜 틀림 때릴 거야. 조용히 해. 이거 틀림 때릴 거야, 진짜. 틀림 내가 분표로 때려줄 거야. 이걸로 때려줄 거야. 난 것 같긴 한데 기분은 나쁘겠지. 맛있다. 때리고 너 몇 번? 그래서 be against가 되면 무슨 뜻이야? 반대하다.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이야?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 그 뭐지? 슈퍼스타 101이었나? 슈퍼스타 101에서 왜 부모님이 너 가수 되는 걸 반대해? 라는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죠. 다행이다. 지금 알아가지고. 그쵸? 뭘 잘라, 자르긴. 아니, 근데 매일 그 중요하다 했어요. 매일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더지만 문제라는 명사도 되죠. 자, 그래서 4번 넘어봅니다. 4번에 밑줄친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는 걸 보려고 했는데요. 자, career, install, take part in, figure, judge. 확인합니다. 여자의 경력은, 여자의 직업은 뭐 하는 것이다? 타이핑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가능한 빠르게. 사용된 거 있어요? 없죠. career는 경력이라는 뜻도 되고, 직업이라는 뜻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해 놓고요. 네. 오! 와, 쟤도 분필로 아! 와, 맞네. 꼽으면 선생님 하세요. 그쵸, 캐리어죠. 잘못 봤죠. 잘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잘못 본 거 맞아요. 흥분해가지고. 너는 설치한다, 이 앱을. 그리고 나의 아빠는 허락했다. 내가 참가하는 걸. 박보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 판사는 요청했다.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네요? 1번이네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빠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놓쳤어요. 자, 어때요? 저도 가르친 입장이 저도 이거 잘못 보면 커리어로 와버렸어요. 캐리어죠, 캐리어. 참. 근데 캐리어라 듣는 네, 캐리어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운반하는 수단 있죠. 여행 가방을 뭐라 불러요? 캐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아, 수트케이스도 그렇긴 한데. 뭐를 나르는 거, 지금 운반용으로 쓰는 거 캐리어죠. 큰일 날 거거든요. 자, 2번으로 봅시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뜻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as a punishment, punishment 무슨 뜻이에요? 처벌로서, she was not, 그녀는 뭐 하지 못했다? 어떤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뭐 하지 못했다? 허가받지 못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네. allow겠네요. 그럼 allow의 뜻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면 되겠죠. allow 무슨 뜻입니까? 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to give, 주다, 주는 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일, 어떤 일, 해야 할 어떤 일을 주는 거. 허가하다는 어떤 일을 주는 게 아니죠. to cover something completely, to protect it. 그것을 보호하기에 완벽하게 무언가를 감싸는 거. 허락하다 아니죠. To cause, 야기시키는 거, 누군가가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도록 느끼게. 아니죠. 허락하는 거야, 무언가가. 아니, 이런 건 뭐하러. 자, 특히, 뭐에서 공식적인 결정에, 뭐, 통치 또는 법에 의해서. 정답 몇 번이네요? 4번이네요.
느니?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쉽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아니, 이거 브로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전 세계 까먹고 남편 집 자, when her boyfriend forgot her birthday.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의 생일을 까먹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 Disappointed, 실망하다 그랬죠. 헤어지다는 뭐예요? Broke up. Break up이 헤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 청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헤어졌을 때 we broke up, 우리 끝났어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Specific, 구체적인. 그녀는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반대했다? 그녀는 숨겨뒀다? 그녀는 열정적이었다? 이 사람은 실망했다, 디사포인티드만 맞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11번, 12번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11번, 다음 민간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쉽죠? 네. 뭐예요, 어머니에요? 아이들. 아. 자, 정답 4번이죠. 1번이요? 아니, 맞았어요. 아, 맞았죠? 어, 깜짝 놀랐네. 잘못 들었는데. 많은 도시들은 범죄 문제에 이게 동사로는 직면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무슨 때 얼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는 숨겼다. 그의 얼굴을 그의 손 안에. 얼굴, 그게 손을 숨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영영풀이. 영영풀이 제가 진짜 강조했어요. 학교 프린트에 영영풀이 없는 사람도. 근데 복세서 주려고 내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없어요? 어디 있는 혹시 승윤 지금 있어요? 학교 그거 끝나고 제가 1분 만에 복사해서 좀 줄게요. 반드시 외워야 돼. 영영풀이 문제 최소 두 개 나올 거야. 하나를 복사해줄게요. 지훈이 있어 없어? 이 시험 보는 인간들이 만나 싶긴 한데 늦기 전에 어쨌든 알았으니까 제가 승윤이한테 나중에 나 초콜릿 하나씩 주세요. 아니 하트 말고 초콜릿 주라고. 뭐 줘요? 초콜릿 샀다는 거. 뭐든 아무거든. 승윤이 그 당충전할 수 있는 거 금요일에 하나씩 갖다 줘. 알았죠? 자, 다음 중 단어의 영양풀이 prepare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다예요. To grow or mak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거나 키우는 거 준비하다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Toward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향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Necessary, 필요한. Need, 요구되네.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 필요한 맞죠. Figure, 인물이죠. 잘 알려진 사람. 그리고 tear, tear은 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무슨 뜻? 찢다가 있어요. 그래서 to pull apart, 찢어버리는 거야. 또는 to pull a piece of, 조각내버리는 거. 찢다라는 뜻이 맞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된다. 자, 나머지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화문으로 가봅니다. Listen and talk으로 넘어가죠. 어디? 1번이요? 딱 이건 몸에 보여요. 밑줄 친 말의 목적.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이거 Do you think I should give up my dream? 요거에 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아, 이게 감사하기예요? 충고구아, 아니 보기 읽어. 그렇지, 충고구하기죠, 충고구하기. 보기 읽어. 왜 이런 오류들이 많을까?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I didn't give a good presentation. 나 발표 잘했대요, 못했대요?
발표 못했대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을까? 발표를 못하네는 발표를 못하네 어떤 상태? 실망. 실망하고 우울한 상태일 거야. 너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라는 질문 뭐밖에 없을까? 2번이죠. 너 왜 실망하고 있니? 그쵸, 이게 적절하죠? 나 뭐 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 어? 너 행복해보지 않아? 왜? 어, 이거 지금 알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네요. What should I do? 무슨 뜻이에요? 나 뭐 해야 돼? 충고구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어때요? 너 왜 실망해 있어? 너 무슨 일 있니? 너 행복해 보이지 않아? 왜 그래? 너 오늘 좀 처져 보인다. 무슨 문제 있니? 자, 지금 너 안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3, 4, 5는 적절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네요. 문제를 꼭 잘 확인하고 푸세요. 올바른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저도 급하게 보다 보면 실수합니다. 자, 윗글의 밑줄 치에 A에서 E에 대화, 뭐야, 뭐래라. 윗글의 A에서 E 중 대화의 형상 어색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복습 삼아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앞으로 10분, 늦어도 15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뭐요? 사과에서 이거 아, 바로 3번. 내 수명 1년 빡 떨어도 니들 지금 다 잡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당 그건 안 할래. 그럼 19명인데 내 수명을 19년을 넣더라고? 시험방이?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전체 내가 맡고 있는 너네가 다 잘 보는데 내 수명 1년 깎는다고 하면 골뱅 내리면? 응? 골뱅 내리면? 그건 싫어. 그냥 98점만 맞아. 그냥 97점만 맞아. 아, 내 1년 소중해. 내 1년 소중해. 쌤이 말해줘. 아, 그러니까 니네 시험 다 잘 본다는 마지막에 1년 정도는 깎아도 괜찮아. 저는 올백이 1년. 아, 너무 좋지. 1년 소중하잖아. 소중하지만 니들이 전원 올백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니들이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야. 니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안 해도 니들이 열심히 할 거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단순히 100점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Why are you so disappointed, Lion? 잘못된 거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 여기 나가는 거 허락 안 해. 아, 유감이다. 왜 그들은 반대하니? 그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 아, 너의 부모님에게 너가 정말 가수 되고 싶다고 말했어? 응, 말했어. 너는 생각하니? 내가 그들과 그것에 대해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내가 그들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라는 거는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기 때문에 yes I did 아니라 no I didn't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답 C, 3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보도록 하죠. What is Jisoo's advice for Ryan? Ryan에 대한 지수의 충고는 무엇이니? 충고가 뭐였어요? 누구에게 말해라? 부모님에게 얼마나 가수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To tell his parents how much he loves them. 어? 이거 낚시다. 근데... 개낚시죠. 이 대문 뭐예요? 부모님이야. 말해라 그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그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낚시. 3번 아니죠? 그쵸. 노래해라. 노래를. 그가 만든 노래를 누구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5번이 되겠네요. 그치. 이건 3번 낚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문제로 넣을만 하죠. 지금 어차피 여기 실려있는 게 다 술 먹고 싶어? 정리하는 거예요. 네. 다음 7, 8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역시 위그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A에서 E 중 가르치는 대상 나머지 4과 다른 거 바로 한번 풀어보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맞죠?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A, B, C, D 8번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본다고 하면 A, 나의 부모님이에요. B,
B는요? 그대 부모님이에요. 내 성적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적 혼자만 다르죠? C. 그리고 아까 위에서 해석해 봤기 때문에 바로 7번 일치하지 않는 것도 풀어보죠. 자, 라이언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맞아요? 라이언의 부모님을 슈퍼스타 101에 참가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C, 8번. 네, 8번 C고 7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문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5번 보자. 자, 여기야.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거 딱 보니까 뭐 만들라는 거야?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라는 거네. 그렇죠. 우리 핵심 문법 분사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가 뭘 찾아야 돼? 부사절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접속사 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석해봐야 돼.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그녀는 어땠대요? 피곤했대요. 그녀는 일찍 잤대요. 그럼 생각해봐. 일찍 자서 피곤해? 피곤해서 일찍 잤어? 피곤해서 일찍 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건, 얘가 주절이 돼. 이유가 됐죠?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녀는 일찍 잤다. 됐니? 그러면 뭐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돼? 앞에 있는 as she felt tired를 뭐 보고 있어요? 다 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괜찮아. as she felt tired를 분사로 바꾸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똑같으니 생략, felt를 뭐로만 바꿔주면 끝이네? feeling으로만 바꿔주면 끝이네. 정답 몇 번이네? 3번이 되는 거네. 아, 두 개니까 3번 그리고 5번. 아까 제가 as로 있는 거 because로 해도 상관없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좀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래요. 요거 별표 5개 받아라. 이런 유형 문제 꼭 나올 거라 봅니다.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다 돼 있는 거는 어디서 뭘 끌고 오라고? 다 앞에 뭐가 생각된 거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니까 어디서? 주절에 있는 주어들 다 어디로? 앞으로 끌고 와. 그리고 문장 구성을 맞춰봐. 내가 글을 보는 거야, 맞아요? 맞죠? 내가 글을 보면, 내가 글을 봤을 때 나는 매우 행복했어, 맞죠? 그녀를 가져와. 그녀가 외로워서 그녀는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했어. 말 되죠? 그녀를 앞으로 가져와. 그녀는 생각했어. 그녀의 아기가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걸었어. 맞죠? 주디가 내일 시험을 가질 거야. 그녀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TV를 보고 있었어.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어. 내가 TV를 보면서 내가 소파에서 잠들었어. 그러면 일단은 뜻은 다 맞아 보이는데 여기서 함정 찾은 사람이 있나 혹시? 몇 번? 왜? 왜냐면 thinking. 또우트는 뭐예요? 비피잖아. 내가 아까 가져오랬죠? 쉬 가져오랬죠? 그녀가 그녀의 아기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능동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pp 나온대. 안 돼? 안 되고 ing가 나와야죠. 분사구문이 이제 PP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PP로 시작됐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 being이 생략됐고 그 얘기인 텍스트는 BPP 무슨 태다? 수동태라는 거. 그 주어를 끌어왔을 때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그녀가 생각된 거야, 생각한 거야. 그리고 뻔할 뻔자로 뒤에 뭐가 나와있어? 그녀 아기가 자고 있다고라는 목적절에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수동이 아니라 능동 thinking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런 거 문제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다음 6번 부분 보도록 하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지훈아 오늘 내가 너 참석하면서 엄청 방송한 거. 빈칸에 다 뭐가 들어갈까? 자, 한 칸 빼고 다 뭐 들어가는데요? What이죠. What에 가장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기본 공식이 뭐야? What 앞에는 뭐가 없고 선행사, 명사 없고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지금 빈칸 앞에 보면은 앞에 선행사 없죠? 그렇죠? 그리고 what he says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없네? 목적 없으니까 what 들어가면 되겠네. 두 번째, it is true, he is a liar. 앞에 명사 없는 건 맞아, 선행사 없죠?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대시 들어가야지. 세 번째는요, 앞에 명사 없죠? 뒤에 나네, 원해, 말하는데 뭘 말하는 say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 자, 여기서 이거 명사 있네 보면 안 되죠?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는 선행사 아니죠? 나는 정말로 원했었는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또 what. 됐죠? Understand 뒤에 명사 없어요. You have read. 넌 읽었어. 근데 뭘 읽었는지 목적어 없으니까 또 what. 2번만 되시고 나머지는 다 what. 근데 기준점 뭐였다? 뒤에 무슨 문장이냐 무슨 문장이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잘했어. 불완전이냐 완전이냐를 비교해서 what 대해서 구별하는 거 꼭 문제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 9번.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거 두 개를 고르려고 합니다. 풀어보세요. 이 9번 여러분들이 풀고 저랑 맞추고 딱 세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문제만 더 할게요. 9번. 지금 9번 문제 너희들 풀고 이거 외에 두 문제만 더 할게요. 두 문제는 밑에 다음 장. 구문문서 칸서 주세요. 지금 난 눈으로 없으면 안 보인다. 아, 시간 관계상 같이 보도록 하죠. 문제 하나하나가 다 결국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거적대기 문제들이 아니라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더군다나 서울 경기권의 중학교들에 있는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거적대기가 아니라 너희들 시험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더군다나 너네 학교 시험은 경기도권 내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어렵습니다. 이해됐죠? 원망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 고등학교 가면 그게 다 경쟁력이 되는 거니까. 자, 1번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뒤에 when.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자, by라는 무슨 동사? 사형식 동사의 성질 생각하면 그가 사줬다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니까 what이 되어야지. Dynamite is a song. What I like most. 선행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what은? 안 되니까 틀렸죠. 이거 뭐가 돼야 돼요? 대신아 위치 아니면 아예 생략되거나 못받으니까 That is 앞에 선행사 썼으니까 일단 what은 되네. 그리고 이제 what이 완벽해지려면 뒤에 무슨 문장 오면 되네? 불완전. 순간 캐치했어. 놀랬죠? 본인이 멍 때리고 있어서. 지훈아 오늘 이거 우리가 봤던 거네. 왜 불완전이야? 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뭐 런 뒤에 목적어 없어서 what이 됩니다. 그리고 I couldn't believe the thing what. 자, what은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뭐 thing이나 선행사 있으니까 틀렸고요. That was the thing which impressed me most. 해서 그것은 뭐다? 것인데 어떤 것?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which야. 그럼 which는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요? 불완전. 뒤에 뭐가 없네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 나왔네요. 주관대로서 맞추. 이건 오히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버띵 위치를 한 방에 뭐로 바꿔도 똑같아? 와서 바꾸는 똑같이. 우리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관계대명사 와서 뭐 플러스 뭐로 이루어진 거다?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약속한 것처럼 딱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문제는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24, 26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어법상 맞지 않는 문장, 이런 문제 유형 하나 나오죠. 너네 학교 문법 문제 감히 예상하면 어떤 문제 나와요? 이런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는요, A, B, C, D, E, F 이런 거 적어놓고 문법상 알맞은 거 총 개수 또는 틀린 거 총 개수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봅니다. 자, 또 와시네요. 앞에 선행사 없죠? 통과.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요? 불완전, 리드 뒤에 목적 없죠? 통과. 와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선행사 없죠? 뒤에 like 뒤에 목적 없죠? 통과. 와시네요. 선행사 없어요. 뒤에 목적 없어요. 통과. I agree with your opinion. 뭐가 있네요? 선행사가 있네요? 틀렸네요. 26번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의 주어 뭐야 안 보여?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 있는 주어랑 똑같다. 주절에 있는 주어 I예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라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니까 ing가 필요해, pp가 필요해. ing 아닌 거 다 지워. 맞습니까? 그러면은 영화 모르는 바보 없죠, 여기서? 영화 뭡니까? 플레이입니까? 무비입니까? 플레이는 뭐예요? 이게 명사로는 연극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순간 너무 발언이 너무 셌어요. 그래요. 무비 모른다고 바보는 아니죠. 뭐 영어공부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지.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뭐 무비 모른다고 바보 아닙니다. 혹시 태민이나 정진이가 뜨끔할 수도 있잖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태민이 잘해서 그럴 리는 없어. 태민이, 정진이 무비 정도는 알고 있겠죠 뭐.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고 푸는 방법 어렵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풀어본 기억을 더듬어서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